안녕하세요. 짐선생 신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층간소음 걱정 없이 추실 수 있는 댄스 기초, 그 중에서도 리듬을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리듬 시리즈에서요. 다섯 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다운 리듬 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기 전에요. 준비물은요. 양말 그리고 편한 복장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도요 편하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다운 리듬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리듬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무릎 바운스, 무릎 리듬인데요. 여기에서 무릎 리듬만큼 중요한 거는요 바로 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목을요, 자, 위로 점프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위로 쭉 올렸다가 밑으로 쭉 올렸다가 밑으로. 자, 우리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줄넘기 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뛰는 게 아니라 무릎하고 발목의 관절을 이용해서 같이 뒤꿈치까지 들썩들썩 움직이는 느낌으로 바운스를 주셔야지 좀 더 리드미컬하게, 리듬감 있게, 리듬이 끊기지 않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목 리듬과 여기 뒤꿈치를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뭔가 분절된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뒤꿈치하고 무릎을 같이 사용하면서요. 위아래로 가볍게, 그러면서 상체의 힘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상체의 어깨에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움직이셔야지 좀 더 리듬감 있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 연습하실 때는 항상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 발목, 뒤꿈치를 같이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체 힘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긴장감 없이 그냥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움직이면서요. 자, 다운과 강의 차이는 다운을 조금 더 강,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업, 위로 갈 때 중심을 두느냐인데요. 지금 다운 리듬에서는 다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쿵짝, 쿵짝, 쿵짝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다, 다운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약간 몸을 펴서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갈 때 무릎을 쭉 다운하면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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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때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자, 무릎은 내려갈 때 팔꿈치는 살짝 가볍게 위로 위로 치듯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릎을 갈 때 팔꿈치를 움직이면 또 상체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체 힘을 푸시고요. 상체 뭔가 힘이 들어간다면 상체 팔꿈치는 버리셔도 됩니다. 무릎하고 몸만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면요. 이제 발을 벌려서 가볼 건데요. 발을 벌릴 때는 이렇게 PT 체조하듯이 뛰는 게 아니라요.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다운 밀어주고 다시 모아주고 밀어주고 모아주고. 자, 양말을 신은 상태로요. 여러분들 아래로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자, 발이 끄는 소리만 들려야 되고요. 뛰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리듬을 함께 줘보도록 할게요. 다운으로 5, 6, 7, 8. 1, 2, 3. 모아볼게요. 5, 6. 다시 벌려볼게요. 1, 2, 3. 모아고 5. 씩, 이제 두 번씩 가볼게요. 두 번, and 두 번, and 두 번, and 두 번. 되시나요? 발을 벌렸다 모으면서도 계속해서 리듬감 있게 움직여 주셔야 하는 거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릎을 계속 구부리면서 스텝을 옮겨 볼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옮기다 보면은 갑자기 리듬이 끊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 포인트. 자, 무릎 아까처럼 다운 리듬을 해주면서요. 다리 오른발을 한 발 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자체가 중심이 조금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주 높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짝 발을 뗀다는 정도로만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옆으로 가볼게요. 옆에 딛고 다시 모으면서, 자, 이번에 왼발 다시 옆에 딛고
다시 모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외발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두 박자씩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오른발을 들고요. 원, 투, 오른발, 쓰리, 포, 왼발, 파이브, 식. 자 이제 한 번씩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7, 8. 자, 이게 되셨다면 발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5, 6, 7, 8. 1, 2, 3, 4, 5, 6, 7, 8. 오케이, 되셨나요? 자, 다운 리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무릎 바운스만큼 발 뒤꿈치 그리고 발목에 쿠션을 줘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요. 1, 2, 3, 4, 5, 6, 7. 벌려볼게요. 1, 2, 3. 모아볼게요. 5, 6, 7, 8. 다시 한번. 1, 2, 3, 4, and 5. 6, 7, 두 번씩이요. 두 번 모으고, 두 번 모으고, 다시 두 번 모으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옆으로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번씩 한 번, 한 번, 한 번. 자, 이제 발 내리고 자연스럽게 둘, 셋, 넷. 자, 이때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팔꿈치도요, 여러분들 리듬을 탈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무릎은 내려갈 때 팔꿈치는 올라오는 반대로 리듬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는요, 집에서 맨발보다는 저처럼 이런 수면 양말 신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말 신고 발소리 안 나게 리듬감 있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무릎, 발목. 자, 상체를 아래로 다운이요. 자, 옆모습 볼게요. 자, 제자리 다시. 자, 이제 벌리면서 가볼게요. 자, 벌리면서도 같이. 자, 모아볼게요. 다시 한 번이요. 다시 모으면서. 자, 이번에 두 번씩. 두 번, and 두 번, 두 번. 한 번 더요. 자, 옆으로 옮겨 볼게요. 자, 한 발. 자, 한 발 들고 똑같이요. 다시 두 번씩. and 두. 한 번씩 가볼게요. 한 번, 한 번.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운, 다운. 발을 닿을 때. 자, 계속 몸을 아래로요. 다운 바운스. 자, 처음부터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 벌리면서요. 1, 2, 3, 4. 자, 옆으로 옮겨서요. 1, 2. 자, 원 스텝으로.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다운 리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업 리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